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찾긴 귀가 나와버리네? 찾긴 완 여셔. 상도 진출하고. 중포를 해보겠습니다, 중포. 중포로 한번 해봅시다. 대차시겠다. 그런 게좀 있죠. 맞달라. 대차하면 대차하고 포로 맞히니까. 마이응수 먼저 보고. 살을 바꿔라면 이제 대차를 지금 뭐 하죠? 인수님이 영원히 지인인가요? 아, 저 몰랐는데. 자, 귀상도 나가지고 천천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가 차를 먼저 걸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대처하시겠다는 거죠? 요렇게 걸면은 확보한다. 일단 요렇게 걸고 지금은 요렇게 대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포 취하겠죠. 작게 확보하고 최우수 포진인데 이게 중포가 저는 좀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육선 좋은 자리 잡겠습니다. 차가 도울 수 있는 자리. 아, 조커님이 철대한 조커님이네. 프로 사범님 같은데. 아, 포가 저기. 나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뿐 사뿐 천천히. 슬슬 아빠가면서 천천히 갑시다. 그냥 주시네. 아이, 먹어, 그러면. 뭐, 주면 먹죠. 일단 먹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농포 한번 해보자. 네. 상이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네요. 상이 나와서 이게 교환을 붙이겠다. 그런 의도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이 나오면은 여기 걸리고 양덕 걸리고 그런 수좀 있네요. 상이 이렇게 진출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좀 생각해야 되고요. 점선은 이제 좀 오차죠. 이거 막 먹을 수 없다. 안 먹으면 여기 때리니까 먹어야 되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을 수. 포가 이걸 치고 먹으면 말을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장은 그거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귀마가 있어가지고 큰 수가 없네. 아, 이 먹으시네. 지금 뭔 수로 보고 있냐면, 포가 마르 치는 수가 있거든요. 포가 마르 치면 먹으면은, 이게 양수 겸장은 외통성하거든요. 공이 못 도니까. 포 마타하면 지금 마가 공짜입니다. 일단 먹자. 먹으면 그냥 통이죠, 이거 뜨면서. 빠져주고. 장고 부르면 이제 수비는 되기입니다. 공 내리면서 하면 수비 되니까. 지금은 이거 쓸어가지고 이쪽 공격하시겠다. 이런 거좀 있고요. 공을 지금 내릴 수가 없고 포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군? 연다? 여기 이제 귀 장고가 또 나중에 노리실 것 같은데 일단 포부터 먼저 넘길게요. 장고도 못 부리게 합시다.
볼 넘겨서 차갈면서 이거 졸 병 때린 수도 있고 차장 못 부르게 상대가 면포가 없으니까 그런 수가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요 귀 장군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다리가 지금 세 개라 가지고 당장은 없습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갈면 이러면은 이제 그냥 안공을 하겠습니다. 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가세요. 먼저 쫓을게요. 이제 면조를 두텁게 하신다는 거고 차를 먼저 한번 쫓아놓고 이거 나중에 미시겠다 그런 것 좀 있는데 당장은 큰 수가 없어서 3 받아주고 밀면은 그냥 뭐 말을 먹어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큰 수가 없습니다. 취하면 먹는다. 아니 그거는 너무 무리수다. 너무 막간 행동 같고 반대로 돌 수 있게끔 3선 잡는 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포를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졸병을 이제 당겨 오신다 그런 얘기고 일단 여기 양덕 때리겠소 한번 노려주고 아 저렇게 두시나요? 막아버리 별게 없네. 야 이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병이 다섯 마리네. 병이 굉장히 많으시네 이분. 당겨 올라가자. 독절 좀 세리 약하니까 졸병대 좀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자. 차 못 떨게. 아 교환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리도 좀 잡아줄게요. 나중에 포사타 같은 것도 좀 생각할 겸 좀 잡아주고 아 이제 좀 내려오신다 이런 거고 10개 만들어. 아 교환해야죠. 졸병대 교환해야 되겠다. 교환해가지고 먹으면 상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두든지 교환 좀 붙여봐야 되겠네요. 면줄도 좀 10개 만들고 이거를 요렇게 당길 수도 있겠습니다. 공성을 두툼하게 그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싸움 붙이는 것도 있는데 굳이 또 붙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붙이면 나중에 이게 찾길 뚫리거든요. 그냥 중앙으로 놔둬 보겠습니다. 나도 중앙으로 당겨올게요. 반대로 오시겠다는 거니까 차가 먼저 좋은 자리에 빠질게요. 차 사타가 공짜였다고요? 차 사타가 공짜였나? 막아시켜주니까 별거 없고 포가 넘어서 포로 말을 치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노릴 수는 있습니다. 아 교환하시자. 안 먹으면 먹고 들어올까요? 먹어야 되겠네 일단. 먹자 그러면 일단 먹고 상이 뜨고 차를 긁는다 장군 포를 넘길게요.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별 수가 없고 포 마타 이후에 먹으면 차가 사 때린 수 그런 것도 은근히 한번 노려봅시다. 이제는 상이 뜨면서 둔다 차장 차 내놔 장고 보르라요. 아이고 이 차 걸렸는데 못 보셨나 보다. 차를 못 보셨네. 양빵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장군 먼저 좀 부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못 보신가 보네. 떴을 때 차장을 먼저 불러놓고 살을 받고 이제 여기 걸리니까 몇 마를 차든가 요런 수를 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돌려고 했거든요. 갈 길 없죠. 죽었죠. 사망 이런 노림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마가 죽은 마였거든요. 예. 여긴데 이제 요거 먹고 이제 마가 이게 공짜인 게 이거 먹으면은 그냥 지거든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그냥 져버리죠. 양수 겸장이라서 공이 돌고 뭐 차가 이거 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수일계를 여기서 한 거는 뭐 때문에 수일계를 했냐면은 이게 이렇게 먹었을 때 이걸 먹으면은 이걸 치였을 때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먹어버리면. 요거는 조금 안 되겠다, 그죠? 네, 이거 먹고, 먹으면은, 이거는 좀 두면은, 한에서 좀 이길 기분이 없어가지고, 점수는 좀, 4.5점 차? 이건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이게 좀 되는지, 그걸 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에서 좀 둘만 한지.
마가 좀 걸려 있어서 여기서 조금 안 좋던 것 같습니다. 함수 좀 살아올리든가 응수를 좀 하시고 도세했는 것 같은데. 함수 좀 빠르게 두셔가지고. 이거 치는 게. 저는 이거 여기를 롤이로 먼저 간 건데. 4번 들고 가셨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굉장히 지금 괜찮거든요. 4번 들어놓고 공을 좀 돌리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좀 당겨놓고 두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